그보다 더 심한 말을 속닥거린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. 그런 시시한 비난과 조롱을 피하자고 정말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. 이제 더는 그러고 싶지 않다. 사는 동안 내가 너무나 많이 반복해왔던 그런 일을 또 하고 싶지는 않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20학번으로 대학생이 된 22살 유채영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김혜진 작가의 딸에 대하여입니다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광주 여성 영화제도 되게 많이 데리고 다니시고 해서 여성주의 영화도 많이 보고 관심도도 꽤 높았는데 그에 비해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어서 약간 아 좀 변화가 필요한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하는 상태였고요. 그 상황에서 엄마가 추천해서 읽게 된 책입니다. 성소수자인 딸과 그리고 젊을 때 되게 멋있게 사셨지만 지금은 요양원에 있는 젠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엄마가 나오는데요. 엄마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어떤 공감과 어느 정도의 동화가 생겨가요. 점점 작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조금씩이지만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저에게 앞으로의 삶에서 변화를 불러일으켜 주는 뭔가 시작점이 될 것 같다라고 책을 읽고 생각했거든요. 이 책에 나온 딸과 같은 성소수자 분들을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소수자에 있는 분들과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 그런 분들한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선정했습니다. 제가 앞으로의 삶에서 여성주의에 관련해서 많은 공부도 하고 싶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원래도 할 거였지만 이 책을 읽는 것 자체도 저한테 생각할 거리를 주고 그게 공부가 된다는 걸 느껴서 앞으로도 작지만 여러 가지로 실천해보고 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이 책은 공감하라, 실천하라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책입니다. 다음 릴레이 주자는요, 제가 엄마랑 가끔 갔던 책방이 있는데 지음 책방이라고 있거든요. 근데 거기 있는 책들이 되게 의미 있는 책도 많고 어떤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거기 사장님을 지목하겠습니다.